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아, 좋은 숲이에요. 잘 살아라. 오, 멀리 갔어요.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아직 날씨가 차지만 맑은 날이라 잘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 나타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야생족제비. 신출귀몰, 지집처럼 보건소를 드나들며 말썽을 부르고 다니던 녀석은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야생동물답게 산에서 마음껏 달리며 건강하게 살아야 돼. 키위 동물농장. 오, 내쳤네. 어머, 성우, 안주 아저씨. 들어가시겠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이게 어디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물농장 특별 MC를 맡은 성우 안지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바로 2012년 한 해를 총망라하기 위해서인데요. 동물농장이 주최하고 동물농장이 주관하며 동물농장이 후원하는 2012 TV 동물농장 시상식. 과연 2012년 한 해 동물농장을 빛낸 영광의 얼굴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12 동물농장 어워즈. 최고의 정체성 혼란상. 어, 그거 뭐야, 돌리는 그 강아지 그거. 그 첫 번째 후보. 뭔가에 단단히 놀란 한 녀석. 어, 알 것 같아요. TV 동물농장판 톰과 제리. 아... 만화 같은 이야기가 맞아요. 현실 맞아요. 속에 존재한다. 야, 진짜 고양이 뒤로 잘 안 가거든요. 코로나 나 살려라. 아이고, 쥐만 떴다 하면 혼비백산. 쬐끄만 햄스터 앞에서 그냥 고양이 치면 타국인 루시. 진짜 톰과 제리 같잖아요. 아이고, 아니 저기 햄스터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에? 행여 햄스터가 다가올까 가슴 졸이며 살 수밖에 없는 고달픈 묘생. 아이고, 명색이 주저없는 고양이가 햄스터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미간에 주름 잡혔어요. 고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간 큰 햄스터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녀석. 아이고. 햄스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고양이 루시. 정체성 혼란상 두 번째 후보. 늘어지게 낮잠을 들기는 견공 한 마리와 그 평화를 깨는 불청객.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른 개들이 닭을 쫓을 때 발바닥이 땀나도록 달개게 쫓기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 야, 어이구 아이고, 카리스마 달개기에 눌려 만날 꽁무니만 빼는 게 초파. 초파 이리 나와. 초파 괜찮아, 이리 나와. 지금 쳐다본다고. 초파. 네. 주인이 가까이 있어도 바로 앞이 천리길. 아주 큰맘 먹고 용기 내보지만 곧바로 달개 공격을 감내해야만 하니. 아이고, 어쩌다 개 신세가 이렇게 됐나. 닭 쫓던 개는 지붕을 쳐다보지만 달개게 쫓기는 개는 지붕이 신세를 모면한다. 닭님의 하이킥에 속수무책, 겁쟁이 개 초파. 정체성 혼란상 세 번째 후보. 가장 강력한데요. 너 가지 말라 그랬지. 주인의 원숭이도 나 몰라라. 마구 까는 나의 맞아, 집. 맞아, 기억나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주인공은 예. 망아지가 아니라 개니? 멍멍이, 개? 멍멍이. 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네. 어, 이놈 봐라. 아니, 여기가 내 집인데 자꾸 나오라 그래요. 말이 되고 싶어도 너무 되고 싶은 게 아무. 멀쩡한 자기 집은 놔두고 24시간 말 옆에 딱 붙어 사는 별종 중의 별종. 게다가 우와, 말 사료 폭풍 흡입까지.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려. 야, 이 내 거라고 절로 가, 커다란 얼굴로. 녀석 말 소리만 축내면 말이나 안 하지. 아, 무지 좋아. 으쌰.
이번에 건초까지 싹쓸이?